자, 27번 연습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의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자, A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자, 요렇게 나오면 우리 드모르간처럼 쓰면 얘는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했어요. 맞죠? 다 반대로 바꾸면 돼. 방향도 반대로 바꾸고 얘도 반대로 바꾸고. 따라서 요러한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됐죠. 1번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A 안에 B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두 번째. A 여집합 B는 B 맞죠? A 합집합 B는 A 맞습니다. A에서 B 뺐다. A 차집합 B는요? 공통이 아니죠. 공집합이 아닌 이 부분이 남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5번. A랑 B가 아닌 거. 전체 집합이 있기 때문에 A랑 B가 아닌 거 합해버리면 전체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28번. 문제에서 두 집합의 AB에 대하여 마이너스 2, 2A-3A 플러스 1 그리고 3E-A제곱 있는데 요거 정리해야 되겠네. 자, 요 말이 뭔 말이에요? B 교집합 A 여집합하고 똑같죠?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요. 자, 얘는 B차 집합 A입니다. 결론적으로 B차 집합 A가 공집합이란 말이야. B에서 A를 빼냈더니 공집합이 됐다는 말은 A 안에 B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B에서 A 걷어내면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A 안에 B가 포함되어야 되니까 확실한 건 이거야. A는 B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B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A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딴 건 뭔지 몰라도 3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3이어야 돼. 왜냐하면 3은 얘가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2A-3이 3일 경우, 두 번째 A 플러스 1이 3일 경우로 나눠서 둡니다. 자, 2A-3이 3이라는 말은 A는 3이죠. 맞네. 600이 3이야 3 되니까. 아, 이거는 A는 3입니다. A의 3집으로 하면 집합 A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랑 3이랑 4입니다. 집합 B는요? 3이랑, 자, 이거 3집으로 하면 마이너스 7 되죠. 그러면 A가 B를 포함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따라서 얘는 안 되고요. 두 번째. 얘가 A가 2인 경우죠. A가 2라고 가정해버리면 20으로 얼마 돼? 집합 A는요, 20으로 하면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얘 20으로 얼마죠? 1이죠, 1. 그리고 20으로 하면 3. 이렇게 돼있고, B는요, 20으로 하면 3이랑 마이너스 2죠. 그러면 A는 B를 포함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를 B를 포함하는 그때 상수 A까지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2가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 29번 봅니다. 자, 29번 보면 문제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벤다이어그램에 색칠된 부분하고 똑같은 걸 찾으라 했는데 이런 거는 하나씩 비교해가면서 찾으면 됩니다. A와 B를 자, B와 C의 공통 부분과 A를 합하래. 자, B와 C의 공통 부분과 A를 합해버리면 이런 도형이 되기 때문에 1번은 탈락. 2번은요, B하고 C하고 합한 거랑 A하고의 공통 부분이니까 지금 요 부분 나오겠죠, 진하게. 맞죠? 그래서 2번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네요. 맞죠? 3번, A랑 C랑 합한 거랑 B는요? A랑 C랑 합한 거와 그리고 B의 공통 부분은 이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자, 얘는요? B차 집합, B합 집합 C에서 A 뺏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B합 집합 C에서 A를 걷어나가니까 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똑같습니다. A합 집합 C에서 B 빼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A에서 C 합한 거에서 B 날아갔으니까 요런 부분이 생기겠네요. 맞죠? 그래서 요런 부분으로 성립된다.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요. 그 다음 30번 집합 A는 X 바 X 플러스 A 마이너스 1 X 플러스 B는 0이고 두 번째도 어떤 조건 제시법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A 교집합 B가 1이라 했기 때문에 둘 다 해를 1로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1집으로도 성립하고 여기에 1집으로도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에 1집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1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0 돼야 돼요. 결론적으로 A 플러스 B는 0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시계도 1집으로 하면 성립할까요? 왜? 둘 다 공통인 1이니까. 그러면 1집으로 하면요. 1 플러스 A-3 플러스 2B는 뭐가 돼요? 0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A 플러스 2B는 2입니다.
이것도 열림하면 되죠. 열림하면 2B에서 B 빼면 B, A에서 A 빼면 없습니다. 2에서 0 빼면 2. 따라서 B는 2고요. B가 2면 A는 자동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니? 자,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자, 요거 풀라는 거죠. 그러면 요 식 다시 정리할게요. X제곱. 자, A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3X. B가 2니까 플러스 2는 0이에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는 뭔데요? 1 또는 2가 돼요. 그 다음 얘는 X제곱 A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5X, B가 2니까 플러스 4는 0이죠.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결론 X는 1 또는 4예요. 그럼 내가 집합 B의 원소를 집합으로 표현할게요, A를. 그럼 얘는 1하고 2고요. B는요? 1하고 4입니다. 이때 A에서 B를 끄집어내는 게 빼는 게 2라 했죠. 맞죠? 됐니? 꼭 1 공통이니까 날라왔네. A차 집합 B가 2.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일단 정리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B는 1, 4죠. 두 개 다 합하래. 답은 5 나옵니다. 됐죠? 뭐 이거 없어도 문제는 풀만하죠 지금.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A가 집합 B가 1이라 되어있기 때문에 맞죠? 자, 그 다음 31번 봅니다. 31번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전체 집합 U는 1, 2, 3, 4, 5, 6, 7, 8, 9, 10이고요 두 부분 집합. 자,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할 때 내가 항상 얘기했던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왔다. 요거 갖고 한번 봅시다. 얘는 누가 누구를 포함한다는 겁니까? B차 집합 A랑 X랑 합했더니 X가 나왔다는 말은 X가 B차 집합 A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X는요 B차 집합 A라는 놈을 포함하고 있어요. 두 번째 A랑 X의 공통 부분은 어때요? A랑 X의 공통 부분은 없다는 말은 X는요 2, 3, 7은 반드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X는 2와 3과 7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맞죠? 자, 이걸 만족시키는 X야. 그러면 X는 일단 전체 집합에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가져갈 수 있는 전체의 개수는 몇 개예요? 2에 총 10개죠. 10승. 에서 얘는 2, 3, 7은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야 돼. 따라서 3개를 빼줍니다. 맞죠? 그 다음 B차 집합 A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죠. B차 집합 A부터 갑시다. B에서 A 있는 거 다 날려도 맞죠? 1, 5, 8에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1, 5, 8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야. 1, 5, 8은 반드시 포함하되 2, 3, 7은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야 돼. 어차피 똑같이 3, 8에 빠져야 되죠. 그럼 2에 4, 3에서 16입니다. 내용 헷갈리게 해볼 거 없어요. 얘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거를 언급해주고 2, 3, 7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 얘는 2, 1, 5, 8을 반드시 포함한다. 따라서 전체 10에서 3 빼고 3 빼면 되죠. 답은 16입니다. 2번 집합 A는 A, B, C, D, E의 부분 집합 중에서 B, 얘와 서로 소인다. 얘와 서로 소라는 말은 얘와 얘는 무조건 공통 부분이 그게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 부분 집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들을 제외한 나머지들로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면 A, B, D는 날아갑니다. 맞죠? 맞지? 그러면 C, E의 부분 집합 중에서 얘하고 서로 소인 거는 똑같죠? C, E는 무조건 얘하고 공통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 해서 4고요. 문제에서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라 했어요. 그럼 구하면 되죠. 한 개 있는 거 적고요. 그 다음에 얘 적고요. 그 다음에 C, E 둘 다 있는 거 적고요. 공집합 적고 따라서 네 마리 더 있네요. 그 다음 32번 32번은요 두 집합 A, B에 관하여 자 똑같습니다. 계속 아까와 똑같은 건데 포함 관계가 누가 있으면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일단 A와 X의 공통이 X라는 말은 쌤 요 말 자체로는요 X는 A의 부분 집합입니다. 두 번째 A 합집합 B, 아니 A 차집합 B가 X랑 합하면 X가 나온다는 말. 요 말은요 X는 무조건 A 차집합 B를 포함합니다. 그럼 이거 두 개 공통으로 정리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X는 A에는 포함되고
A차집합 B에는 포함하지 않... 그... A차집합 B는 부분집합으로 가지죠. 그럼 요거 형태만 좀 나타냅시다. A가 1부터 5까지고 B는 3부터 7까지니까 A에서 B는 날라가버리면 2부분 어떻게 나와요? X는 1부터 3은 포함 안 합니다. 맞죠? 3 이상부터 다 날아가니까 요것만 남아요. 그래서 지금 요 집합 자체가 X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 얘가 지금 X를 포함하고 얘는 A 전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쌤이 요거는 수식수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자 요거는 A는 쌤이 요거 적어줄게요. X바 저렇게 되어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일단 A라는 거는요 1부터 5까지입니다. 그리고 A차집합 B라는 거는요 1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 그러면 얘는 그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X라는 거는요 요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그러면 아 X는 딴 건 몰라도 X라는 집합은요 일단 1부터 어디까지 최소 어디까지 3까지는 포함해야 되고 최대 어디까지 5까지는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3부터 5까지 움직일 수 있는 숫자예요. 문제에서 이때 이 Q값이라고 했죠. Q의 최소는 3, Q의 최대는 5죠. P값은 1이고요. 됐죠? 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3하고 5를 더하는 겁니다. 답은 8이 되겠죠.